원래 이날 내가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못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친구가 보조 배터리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보배에 끼워가지고 그냥 대충 막 찍어가지고 평소에도 개판이었지만 이번엔 더 개판일 거란 얘기. 그건 남아있고. 이거 뭐몇회 이렇게 하는 거야? 66회 중에 2회 출석했지. 아, 이 친구도 다이어트를 나 같은 스타일로 하는 것 같아. 입으로만 해. 아무튼 여기는 가포 아키입니다. 이런데 원래 평소에 올 일이 잘 없죠. 네, 감사합니다. 생화사비 가운데 준비해드리겠습니다. 네. 사시미 드시기 전에 고장 설명 간략히 해드리겠습니다. 네. 참치로는 이쪽에서부터 참다랑어 뱃살이랑 참다랑어 돌살 준비해드렸고요. 네. 흰자생선으로는 이쪽에 흰 광어랑 붉은 도미 올려드렸습니다. 등푸른 생선으로는 이쪽에 고등어, 광어 가마살 올려드렸고, 조개류로는 이쪽에 북광대합 조개랑 가리비 간자 올려드렸는데, 제 가리비 간자 같은 경우는 그 트러플 오일로 향 도한 다음에 소금 후추로 이렇게 간을 해놔서 얘는 간장 안 찍고 그냥 편하게 바로 드시면 됩니다. 이쪽엔 단새우, 미자를 곁들인 참치, 그리고 해삼 올려드렸고요. 마지막으로 찜전복 까드랄 좀 넣으신 거 맛있고, 네. 나머지는 간장 짜지 않아서 간장 많이 찍어서 맛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드시겠죠? 네. 나 원래 메뉴 막 고르느라고 메뉴 뒤져볼 때만 해도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안 찍고 있었거든. 그래서 메뉴는 못 찍었고. 근데 내가 뭐 시켰는지는 이제 마지막에 영수증 보니까 내역들이 있더라고.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한 숟갈 뜬 거는 이게 뭐더라? 아, 게살 시럽국 크림 리조또인가? 이런 이름으로 돼 있어. 참고로 2인 이상 주문 가능하고 1인 포션이 요만큼. 가격이 8,000원.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이거를 너무 모양 안 망가뜨리고 먹으려고 이렇게 떠먹었는데 이렇게 먹으면 맛이 별로 없더라고. 오히려 게살도 되게 맛이 그 어묵 같은 맛으로 튀어.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싹싹 더럽게 비벼 먹어. 이렇게 아주 걸쭉하게 비벼 놔야 그래야 이제 그 시럽국의 고소한 맛이 진짜 크림처럼 이렇게 느껴지지. 그리고 시럽국 껍질 구운 거 내가 또 되게 좋아하잖아. 그 쫀득한 거. 그리고 요 와사비도 따로 시킨 거야. 제 3,000원. 뿌리 와사비는 따로 시켜야 되더라고. 근데 뭐 3,000원이면 뭐 괜찮지. 그리고 여기를 내가 왜 왔냐면은, 그러니까 나는 원래 날 생선 먹으러 스시야 말고는 잘안 간단 말이야. 근데 이 친구가 회가 먹고 싶은데 그 스시 오마카세를 먹으면 양이 너무 많다. 그래서 그런데 말고 회 먹을 데 없냐? 그런데 여기가 제일 유명한 거 같아가지고 나도 처음 가봤어. 그 사시미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. 아뭐 그렇다고 스시야들처럼 막 엄청 맛있는 건 아닌데 요 광어도 적당히 달고 그 가격대 스시야 가격대로 비교하면은 뭐 10만 원 이상 하는 데는 당연히 이거보다 훨씬 맛있는데 그거 말고 왜 저가형으로 요새 인기 있는 데들 있잖아. 그런 데보다는 오히려 흰살 생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나은 것 같아. 이게 2인용 모듬 사시미인데 이거 뭐 가격도 5만 얼마, 가격도 생각보다 싸지. 저렇게 많은데. 그리고 요, 도미도 생각보다 되게 기름지고 단맛도 좋고. 물론 참치는 이게 가격 때문에 뭐 어쩔 수는 없어. 근데 이 가격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는 생각도 전혀 안 들어. 사시미는 전반적으로 다좀 괜찮은 편이었어. 뭐, 이 아까미나 저 오도로나 많이 기름지긴 하지. 근데 그 내가 싫어하는 향 있잖아. 그 추경참치에서 좀 가끔씩 난다는 그좀 더러운 향. 그게 생각보다 옅어가지고 쇽도면은 뭐난 참치집 가느니 여기가 나은 것 같아요. 물론 이 동행인의 컨디션 같은 문제만 아니면은 나는 그냥 스시야 가지. 그 스시야에서 나오는 그냥 츠마미 몇점 먹는 게 나는 훨씬 낫더라고. 그리고 가리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버분이 설명하셨지만 뭐 트러플 오일을 뿌렸다 그랬나? 내 옛날에 그 스파게티 관자 넣고 가리비 관자 넣고 스파게티 해 먹을 때도 트러플 오일을 오지게 뿌려 넣었던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리는 재료인 것 같아. 그리고 나는 그저 시소잎을 흰살 생선이나 이런 오징어 같은 거 사시미 먹을 때 곁들여 먹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. 뭐 사시미 자체가 너무 좋으면 시소잎이 오히려 방해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뭐 나쁜 건 아니야. 다 단맛도 적당하고 위에 뭐 유자 제스트 저런 것도 적당히 올라가 있고. 요거는 이제 한치였는데 한치 같은 거는 원래 그 우메보시나 그 매실절임 그거랑 저 시소잎 같은 거 같이 먹으면 무조건 맛있거든. 오징어류가 다 그래.
그리고 나는 원래 겨울에 방어 먹으면 제일 좋아하는 게이 가맛살. 근데 사실 이 가맛살은 기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아삭아삭 식감이 좀 탄탄하단 말이야. 그래서 이게 스시 니기리로 주기에는 좀안 맞는 재료라서 이게 그렇게 스시야만 다니다 보면은 많이 접할 일이 없는데, 이렇게 깍둑썰기 스타일로 해놓으면은 그 아삭아삭한 식감도 좋고 그 기름에서 나오는 단맛이랑 고소한 맛 이런 게 너무 좋단 말이야. 그러니까 방어가 뭐 흙내가 나거나 하면은 뭐저 부위도 좀안 좋을 수 있겠지. 근데 이 방어 가마살은 깔끔하고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. 간만에 방어를 너무 반갑게 먹은 것 같아. 그리고 뭐이 단새우는 그냥 뭐 어디나 그 크게 하자 있는 거 아니면 괜찮으니까 넘어가고. 그리고 이 고등어를 보자마자 저 위에 부재료도 올라가 있고 마침 시소입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시소입이랑 같이 먹으면 약간 고등어 봉초밥에 들어가는 그 부재료들을 그냥 다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는, 그러니까 샤리만 빠진 고등어 봉초밥? 아니 뭐 말이 이상하잖아, 초밥이니까. 하여튼 그 조합으로 먹어보려고 이렇게 시소잎으로 감쌌는데, 생각보다 이 고등어가 퀄리티가 엄청 좋더라고. 그 뱃살 기름진 것도 그렇고 심의 정도도 엄청 적당하고. 이건 사실 깜짝 놀랐어. 내가 아키를 너무 속으로 무시하고 있었다. 회를 먹으면 살이 덜 찌지 않아? 아니야? 왜? 뭘 먹든 많이 먹으면 찌는 거야. 그리고 회, 아까 그 기름이 그렇게 많은데 안 찌겠어? 그 다이어트 한다고 입으로만 떠드는 애들은 이렇게 정신승리를 오지게들 한다니까. 뭘 먹으면 이거는 살안 찌지 않을까? 그 약간 맛있는 녀석들 보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? 내가 해삼은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요 김소스 넣어서 달달하게 먹으니까 맛있더라고. 아, 그리고 이날 이게 진짜 최악. 나는 원래 이런 데서 당연히 우니 안 시켜 먹어요. 왜냐면은 그 우니는 무조건 가격에 비례하는 재료라서 이런 데서 하기엔 너무 리스크가 커. 근데 이 친구가 우니도 먹어보고 싶다는 거야. 그래서 메뉴를 보니까 원래 프리미엄 우니라고 이거보다 좀더 적고 비싼 우니가 있었어. 근데 그게 마침 또 품절이라네.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이거라도 먹을래? 근데 먹겠다 그래서 시켰어. 내가 먼저 한 입을 먹었단 말이야. 와, 근데 진짜 이거 이 세상 맛이 아니야. 저 세상 우니야. 진짜 내가 변기를 안 핥아봤는데 그 어디 저기 한강공원에 있는 변기 핥으면 딱 저런 맛날것 같아요. 아, 냄새부터 장난이 아니더라고. 친구가 이거 괜찮냐고 딱 물어보더라고. 그래서 내가 난 이거 도저히 못 먹겠다고 그랬더니 지가 먹어보더니 진짜 화장실 냄새는데. 그래서 저거는 나 웬만하면 컴플레인 잘안 하는데 얘기했어. 이거 도저히 못 먹겠다고. 요거는 병어 간장 양념구이였는데 이것도 난좀더 기름진 생선이 좋은데, 그래서 병어를 시켰는데 얘는 좀 많이 드라이하더라. 반건조 생선구이처럼. 그리고 요게 북방조개 날갯살 가라아게인데, 산시호 가라아게라 그래서 난좀그 쇼피 향을 좀 기대를 했는데 뭐 그런 거는 거의 없었고, 오히려 문제는 뭐였냐면은 내가 저 히모 산시호 가라아게를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. 처음에 주문한 거는 난코츠 카라야겠어. 그닭 연골 튀김. 그래서 난코츠 카라야게를 시켰더니 그 뒤에 점원분이 이게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주문이 안 된대. 그래서 다른 카라야게 종류를 이렇게 몇개 추천해 주시더라고. 그래서 내가 그냥 알았다 그러고 이걸 시킨 거야. 근데 그러고 한참 먹고 있는데 한참 뒤에 내 옆자리 옆 손님이 난코츠 카라야게를 시켰어. 그랬더니 또 다른 서버였던 것 같은데 주방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오더라고. 그랬더니 지금 딱 하나 남았대. 그래서 하나 주문 된다고 그래서 옆자리 손님들이 주문을 하더라고. 이거 약간 문제 있지 않냐? 이거 내가 기분 나빠도 되는 거 맞지? 내가 지금 혓바닥에 뭐 혓바늘 돋아가지고 지금 말하기가 좀 힘든데 발음이 좀 이상할 거야. 그래서 아무튼 총평을 영수증을 보면서 얘기하자면, 일단 게살 리조또 저거는 뭐 맛이 없진 않은데 가격이 좀 오버프라이스 같다. 그리고 병어 간장 양념구이도 조금 맛에 비해 비싸다. 그 사시미는 이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가격도 좋고 퀄리티도 내 기대보다는 훨씬 좋았고, 웬만하면 저 뿌리 와사비는 추가하세요. 저뭐 3000밖에 안 하는데 양이 꽤 많더라고. 우니 사시미는 이거는 뭐 생략할게요. 이건 진짜 사람 먹을 게 아니었어. 히모산쇼 카라아게는 저 맛도 괜찮았고 그냥 9000원에 그냥 짭짤하게 카라아게 먹는 거 좋지 뭐.
이날 뭐 내가 초반에 사시미는 되게 만족했는데 그 뒤에 저 우니 맛에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입을 너무 베렸어. 그거랑 저 주문 옆자리에서 난코츠 카라게 시키는 거 듣고 나 진짜 살짝 깜짝 놀라가지고 뭐 스시가 아니라서 또 다 반응이 별로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기왕이면 뭐 구독도 해주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댓글도 남기고 알림 설정을 당연히 해야지. 끝.